쓰레기를 못 찍으세요. 쓰레기. 이런 데서 담배 피면 맛은 있겠다. 저 달도 좀 달이 좀 이래야 보일까? 최대로 하면 슈퍼문에 가까운. 저게 벨이 짖는 소리인가? 아니지. 좋네. 자기가 깜깜하니까 알아서 켜주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주인공인데. 저희 산은 언제 발견했어요? 이거? 이게 참 사연이 있다. 뭐냐면 내가 저기 처음에 뭐였지 차가? 제가 본 차는 렉서스. 렉서스 있어 그거. 있어 있는데 그 렉서스 있는데 전에 강원대인가 어딜 갔는데 렉서스 끌고 갔어. 이거 막 찍어도 돼 이거 유튜브. 근데 교수님들이 야, 김대균이 뭐 렉서스 같은 거 뭐 그 표정이야. 그래서 되게 이상해. 그래서 좋은데 차가 좋은데 왜 그 그래서 아이 그냥 그 그게 RV 카 그러니까 이미지상 SUV라서 그런가?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도 광주 가는 거잖아. 광주 가면 굳이 뭐 이거 사실 뭐 월 뭐라 그러지? 리스로 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현금으로 사버렸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그리고 특강은 어쨌든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사는 것으로 뭐 과장하는 게 아닌 이상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차가 피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운전이 좀 덜 피곤해서 이제 그거랑 이제 누구 말대로 안전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브랜드상 그렇지 렉서스가 더 그 뭐지 운전하는 사람한테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더 좀 이건 서양 사람을 생각한 거잖아. 근데 동양에는 그 차가 더 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하이브리드 하면 더 조용하고. 그렇지 뭐. 아 여기 그래도 이 집이 되게 이게 지어진 지 한 70년 된 집이에요. 수리를 한 몇 번 했겠지. 그러니까 시멘트 겉에 시멘트. 그럼 이분은 집인데 겉에를 시멘트로 좀 한 거예요. 이분은 어디 가셨어? 옆집. 옆집으로. 새로 지어서. 아 새로. 저희한테 집 팔고. 아. 여기 근처에 땅이 많아요, 저 형님. 땅 부자시구만. 근데 이렇게 어지럽혀 아직도. 아. 제 형만이 어지럽혀. 그래. 집주인의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그냥 놓고 놓은 거야. 습관이구나. 어머니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저야 뭐 아이 그러려니. 이 저분이 창고도 비워진 추석 때 비워줬어요. 추석 때. 저 집 짓느라고 창고를 못 지었다고. 그냥 놔두고. 근데 공기는 되게 좋다. 좀 추워져서 그렇지. 좋아요. 베리도 한번 다시 보고. 지금 근데 좀 딱 아는 것 같아. 자기가 좀 선의를 갖고 자기를 대하는지.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또 집 앉아주라고 또 주인 그 주인 어우 눈이 빨갛게 나온다. 드드드 낯선 아저씨. 주인이랑 같이 있으니까. 오 눈에서 불이 나 저 친구. 이따가 보여줄게. 빨갛게 나오죠? 하얗게. 동물들 눈 빨. 이게 하얗게 빛이 나. 눈이 오히려.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었니? 오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었어? 우리만 고기 먹었다고 그 냄새만 맡고 먹은 거 아니야?
밥 좀 잘 먹어야지. 겨울인데 이제. 참. 그 동물이 있어야 덜 또 좀 외로움 같은 것도 적지. 강아지가 참 좋은 거야. 자기가 지금 사랑만 얘는 어떻게 알게 됐어? 얘도 사연이 있어. 누나네 집이 지금 2년밖에 안 된 집인데 1년 반 만에 산 거예요. 누가 집 아니 그러니까 제를 산 게 아니라 그 집을 우리 누나네 집을 판 사람이 원래 1년 넘게 전에 여기로 내려와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기 한 사람.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쪽 마을은 누란에 사는 마을은 여기서 한 5km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집들이 오래된 동네니까 붙어있잖아요. 앞에가 논 밭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거기는 마을이라는 게 버스도 안 다니는 차만 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이 거의 한 1.5km에 걸쳐서 집들이 이렇게 이 길을 사이에 두고 띄엄띄엄 있어요. 이쪽에도 또 띄엄띄엄 있고. 근데 희한한 건 이쪽은 여기 고창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새로 온 사람들은 여기 살아. 반반이 한 거기도 한 20몇 가구 되는데 반반. 그 중에 한 집을 그러니까 옆집이 막 50m, 1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나네 집도 거기 살았는데 이 도로에서 차 달리는 도로에서 누나네 집으로 들어가는 진도가 비포장. 자갈만도 깔려있고 근데 또 이렇게 기울어졌어. 길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사 올 때도 이사 집 트럭이 짐 다 내리고 돌아가다가 거기 빠져갖고 이게 견인차가 와서 그걸 끌고 막 그랬는데 그 길을 이 사람이 떠난 이유가 2년 살다가 떠난 이유가 집까지 지어놓고 그리고 떠난 이유가 그 길을 이제 돈 지원받아서 좀 포장으로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백방으로 자기도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 시골에는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장이 되어 있는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이 도로 여기도 지금 차 한 대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치. 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길은 모두 다 사실은 국유지가 아니에요. 100%가 그래. 옆에서 사유지인 논밭을 조금씩 양보해서 이게 약간 넓혀서 그래도 차 한 대 정도 다니고 옆에 사람이라도 다닐 정도의 공간을 내줘야지 포장을 군에서 해줘요. 군 비용으로. 근데 이제 그 동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논주인, 밭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해주고 양보를 해줘요. 동의만 할 게 아니라 양보를 해줘서 조금 그러니까 내 땅이 좀 양보할게 한 30cm에서 1m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해달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도 필요하고 시골 자기가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왔으면 그 사람들하고 융화하면서 기다리면서 좀 해야 되는데 급하게 도시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거를 막 민원제기처럼 하고 막 하다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동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버티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판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누나네 집을 팔았는데 자기는 이제 우리 누나네는 그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사람 모르고 이사 와서 보다 보니까 아 전주인하고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새로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이사 왔다니까 같이 잘 지내보려고 왔다가 뺐겠죠. 근데 그 대파 싸웠다는 그 아줌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저 개 좀 키우라 그랬대. 저 개를 그 집에서 키우던 걸 주고 간 거예요. 개 좀 치러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주인하고 대판 싸울 때마다 저 개가 너무 지랄같이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고 저 개 보면 그 주인 또 생각나고 전주인 생각나고 그래서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겁을 덜컥먹고 혹시 이러다가 나도 뭐 이웃간에 혹시 저 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겁을 먹어갖고 누나가 나한테 네가 좀 키워라 알았어 어차피 개 키우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하고 데려온 거야. 원래 그때부터 베리였어? 네, 아니 누나가 이제 이름을 지었지. 자기네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금 하려고 한 200주 심어놨거든요. 전부터 블루베리 하고 싶어 했으니까 블루베리에 베리자를 따서 이제 베리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고창의 땅콩에 이게 네가 말린 고구마 말린 누나네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 네. 농산물 건조기가 있어요. 거기서 말린. 이건 햇빛에 말린 건데 조금
이제 묘한데 고소한 그런 이런 감 말린 거고. 네. 땅콩이 진짜 맛있다. 땅콩이 동네 사람한테 산 거예요. 땅콩 너무 맛있어요. 사람한테. 땅콩이 참 좋았어. 진짜 맛있어. 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